돼 있어요. 무슨 자 무슨 자입니까? 양양자고 자아자고. 이건 나 아자고. 이건 어린 양 양자고. 뭐가 밑에 있고 뭐가 위에 있어요? 어린 양이 위에 있고. 어린 양이 위에 있고. 나 아자가. 자, 자, 아, 할 때, 자, 자기 자신, 자가. 이 아, 자는요, 이게 손입니다, 손. 손. 여기서 이것은 칼입니다. 칼. 그러니까 내가 손에 칼을 들고 나를 지킨다. 남을 죽이고 나 얘가 산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자기 중심주의. 내가 손에 칼을 들고 남을 죽이고 얘가 산다 그런 것을 그렇게 만들어냈어요. 이해하시죠? 이 아가 무서운 거예요. 이 자 중심주의가 강한 사람은 절대로 무엇을 같이 하거나 같이 살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중심주의로 사기 때문에 절대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자기가 조금만 손해보거나 조금만 마음이 뭐 해로운 일이 생기면 보복해요. 적대 싫어하고 위험하고 같이 융합이 안 돼요. 그런데 이 글자는 그런 정신이 위에가 있어요. 네. 밑에 양은 깔끔하게 있어요. 형식적으로. 이 글자는 아 글자가 아니에요. 이 글자를 어디에 없는 걸 내가 만들었어요. 아 글자가 아니에요. 이 글자가 없어요. 이 글자는 오를로 이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글자죠. 이 의일은 결리사의란 말이 있어요. 이제 읽겠으나? 뭐 잘못한 것 같은데. 응? 이럴 때 할 때 잊어서 한 것 같아요. 이럴 때 잘 안 되는 이거 잊어야 됐으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은 이게 이렇게 예, 그렇게 하고, 예, 옆에다가, 예. 그래서 나? 그게, 그게, 예, 결의 사이. 예. 결의 사. 사이. 이걸 보면, 의의를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이익을 챙기고 싶은 욕심이 생기거든, 의의를 생각하라. 결의 사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선장이 지가 먼저 나와버렸죠. 해가 먼저 밖으로 나와버렸잖아요. 놔두고 선장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아 승객들을 대피시킨 다음에 더 이상 대피시키지 못할 때 자기도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 살고 자기가 제일 먼저 살라고 나와버렸어요. 그걸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네. 미국인가 어딘가 이탈리아인가 어디서는요 그런 선장인가 누구에게 2000년의 징역을 선고했대요. 2000년. 한 사람 죽이는데 8년씩 잡아서 10명이면 80년, 100명이면 800명, 500명이면 4,000명이에요. 예? 4,000년이에요. 200명이었다가, 300명이었다가 뭐죠? 그만큼 무서운 죄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고, 양은 상식적으로 그냥 밑에 깔고 있는 글자거든요.
아무 글자도 아니고 어린 양을 중심으로 크게 높이면서 그 밑에서 자기가 이건 자기가 위로 올라가 있고 자기가 어린 양에게 완전히 굴복하는 거. 완전히 어린 양이 굴복하고 회개하고 자기를 낮추고 어린 양을 높이고 하는 정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것을 위라고 해요. 아, 다 중요한 것들이라서 뭘 문제 할지 모르겠네요. 헛된 경배란 무엇인가? 오늘 기억절에 나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네. 입술 경배와 마음 경배. 입술로는 나를 경배한다. 찬양하고 훌륭하고 성경 지식 말하고 입술로는 잘해. 근데 마음은 아니야. 이런 헛된 경배를 나에게 가져오지 말라. 내 마당만 밟는다. 내가 그런 경배를 받으면 부토증이 난다. 내가 아주 역겹다. 그러셨어요. 헛된 경배란 입술 경배를 말합니다. 입술 경배. 입술로만. 입술로 하는 게 뭐예요? 기도도 입술 경배, 찬양도 입술 경배요. 설교도 입술 경배. 성경 가르치는 것도 입술 경배. 다 입술 경배가 돼, 속해. 입술 경배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근데 뭐가 없을 때? 마음이 빠질 때. 마음 경배가 진정한 마음, 자아를 굴복시키는 회개하는 마음, 경배. 그것이 아닐 때, 그것은 헛된 경배가 돼요. 이 자체로서는 좋은 거예요. 자체로서는 좋은 거예요. 우리 몸과 육체, 뭐가 더 중요해요? 몸? 더 중요해요. 몸과 육체가 더 중요해요. 그런데, 마음은 없고 육체만 있으면, 가령, 몸은 아주 예쁘고 잘생겼는데, 마음은 아주 고약해. 그러면, 쌓아놨고, 그러면 어때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듣지 말아야 됩니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말을 들어야지. 듣기는 들어야지. 행하지 않는 사람 말을 왜 들어? 그래도 바른 말이 가르칠 때 있는 교훈을 받으라 그랬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말을 잘해. 그러면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말만 잘해. 거짓말한다 그러죠. 속인다 그러고 형식적으로 한다 그러고 마음이 없다 그러고 듣기도 싫다 그러고 듣기도 싫다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도둑질을 하면서 아들에게 넌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아버지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죠. 아버지 자기는 도둑질을 하면서 아들한테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말은 들어야죠. 그럴 때 말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뭘만 안 하면 돼요? 아버지 행동하는 것을 한 것만 안 하면 되거든요. 말은 잘 듣고. 근데 그게 어려웠어. 아버지는 화를 많이 내면서 성질을 많이 내면서 아들한테 넌 성질 내지 마라. 네가 성질 아들이 성질 내면 뭐라 그래? 왜 금방지대 아버지 앞에서 성질 내냐고 말하죠? 그러면 아버지 말을 들어야지 안 들어야지? 성질내면 안 되죠? 성질내지 말란 말을 들어야 말은 들어야죠. 그러니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그들의 말은 듣고 그들의 행함은 본받지 말아라. 예수님 그러셨어. 말은 들으라. 말도 듣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니고 말은 들으라. 내가 아버지 어머니가 부부간 맨날 다투면서 아들 부부한테 다투지 말고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요즘은요, 요즘 이제 내가 철이 좀 들었는가, 아들 미안해서라도 부부간에 못 다투겠어요. 아들 미안해서. 못 다투겠더라. 그러니까, 그냥 참고, 그냥, 아니, 너무. 제일 창피한 게요, 아, 우리 아빠, 엄마가 늙어가지고 맨날 다툰다고 이 말을 듣는 것이 제일 창피합니다. 너무너무 창피해. 그래서 무서워서 못 다투겠어요. 아, 유대인들은 이교 문화의 영향을 어떻게 마무리했는가? 이교 문화의 영향이라는 게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교 문화는 헬라 문화예요. 헬라 문화. 그 뭐 온갖 신들을 섬기고 온갖 의상 숭배하고 그런 문화였어요. 그 문화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걸 어떻게 막으려고 했어요. 막으려고. 그걸 막으려고. 어떻게 막으려고 했어요? 오늘날 아이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뭐예요? 컴퓨터하고 휴대폰하고 인터넷이에요. 컴퓨터 인터넷이. 컴퓨터하고 휴대폰이에요. 근데 이걸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막을 수 없어요. 어떻게 막? 네.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감시할 수 없고 안 살 수도 없어요, 또. 방 지금 다 있는데 우리 아들만 없으면요 왕따야 완전히. 안 살 수가 없어. 그 얘 휴대폰 안 사기려면요 저기 산골에 가서 그냥 살아야 돼. 친구도 없고 학교도 없는 산골에 가서 살아야 돼. 그러죠? 아버지가 같이 일하고 또 검정고시 가르치고 해가지고 책 읽고 검정고시 가르쳐가지고 시험 검정고시 시험 봐서 그다음에 대학교만 보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 검정고시는 어렵지 않거든요. 아버지가 가르치면 충분히 학교 갈 수 있어요. 친구들과 같이 일하면서 같이 공부하면서 검정고시 중학교 검정고시 대학교 검정고시 대학 검정고시 다 거치면 대학 갈 수 있어요. 또 대학 안 가도 방송통신대학을 졸업해도 훌륭하게 할 수 있어요. 방송통신대학 졸업해가지고요 의과 전문대학 의학 전문대학 치과 전문대학 법학 전문대학 갈 수 있어요? 보세요. 충분히 갈 수 있어요. 방통대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마음 내가 요즘 우리 애들 나와가지고 내가 30대 아버지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휴대폰도 안 사주고 텔레비도 안 보고 없애고 내가 같이 일하고 같이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검정고시 쭉 봐서 그다음에 대학교 방통대에 들어가고 돈도 안 들고 얼마나 좋아요. 또 대학 졸업한 다음에 의학 전문대학원 뭐 이렇게 아니나 보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실천하기 어렵겠지만 아 유대인들은 이교 문화의 영향을 막으려고 했어요. 어떤 식으로 막으려고 했는 거 아니 이교 문화의 영향이 너무 심각하니까 유대인들이 다 없어지겠거든.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뭘 만드는 거 아니 미시나라는 걸 만들었어요. 미시나 뭐죠? 미시나는요 400년 동안 그 유대인들의 전통을 기록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만들었어요. 그 왜 만들었나 그러면 자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유대인 전통, 종교 전통, 종교 의식, 제사 의식 이런 모든 것을 순수하게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시행세칙을 만든 거예요. 그걸 시행세칙. 요즘 말하면 계명, 성경은 형법이고 미시나는 형사소송법이에요. 형법을 본법이라고 그러고 형사소송법을 절차법이라고 그래요. 미시나는 그런 절차법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없어지게 지키기 위해서 보조수단으로 만든 게 미시나예요. 이게
누가 만들었다 그러면 힐렐이라는 랍비가 만들었어요. 아니고 유대 왕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예후나 뭐 이름이 뭐지? 무슨 말이네? 예후나 유신은 누가 만들었나? 예, 네. 그 어떤 그 랍비? 네? 예후다 하나씨. 예후다 하나씨. 그 사람 그런 랍비 이름이에요. 랍비 이름. 그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후계자가 한 사람이 다 만든 거 아니야. 그다음에 그 제자인 힐렐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힐렐의 제자인 가말리엘이 만들었어요. 보충해가면서 보완해가지고 그래서 400년 동안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만든 게 미시나예요. 그건 하나님의 계명과 유대 종교 전통을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보호수단이요. 시행 세칙에 말하자면 형법이 아무리 좋게 있어도 형사소송법이 없으면 재판해요 못해요? 재판을 못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다음 주에 우리 한번 만납시다. 그러면 약속 있죠? 그러고 이제 헤어졌어요. 근데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나오자 이래 놓고는 난 헤어졌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장소를 뭐 그래 못 만나. 장소와 시간을 정해야 만나지. 그걸 시행법이라고 그래. 절차법. 그 장소와 시간과 만날 사람을 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하자는 그런 일을 해당이 돼요. 신나라. 뭘 어떻게 안식일 지키라 그러면 그건 형법, 법이야. 근데 안식일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지킬 것이냐 그건 정해놓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어. 그러잖아요? 그 며칠 몇 시부터 며칠 몇 시까지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되느냐 하는 시행세칙이야. 그걸 미시나에다 기록해놨어요. 성경에는 그런 게 없죠. 변호에? 그냥 살나지 말라 이렇게 간 그 법만 되어야 되지. 그래서 이교 문화의 나쁜 그 우상 숭배하는 문화의 전향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유대 종교의 전통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게 미시나예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나중에 이제 그것이 몇 백 년 지나다 보니까 성경보다 더 높아졌어요 이게. 성경보다 미시나가 더 중요하게 됐어. 그 사람이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니고 미시나만 가지고 다니고 미시나만 더 높여. 그럼 무슨 이야기했으면 예, 뭐 미시나에 이렇게 돼 있다고 뭐 이야기했으면 미시나에. 신화에는요, 안식을 지키라 하는 명령을 이렇게 시행세칙을 정할 때 손수로 담고 다니지 마라. 얼마 몇 킬로 이상 들고 다니지 마라. 몇 리 이상 가지 마라. 그리고 시행 만들어놨어. 그럼 시행세칙을. 근데 지금 재림교회가요, 그런 위험성에 빠져 있어요. 그런 위험성에. 지금 교회가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예언신이야. 예언신. 성경 말씀은 한 몇 줄 읽고는 예언신은 몇 장 읽어. 성경 말씀을 한 두 절이나 설절이나 읽고 그 나서는 그 다음에 예언신을 한 10페이지 막 이렇게 읽고 인용하고 그래. 그런 형태야 이게. 옛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과 계명보다 미시나를 높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도 재림교회가 성경을 중요시하면서 성경보다 더 예언을 높이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다고 예언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예언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예언신은 뭐 어떻게 돼 있다고? 예언신은 돼 있다고? 성경에 애매모호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알기 어려운 거. 굉장히 이거 알기 어려운 거 많죠? 많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성경에도 그 억지로 풀다가 자기 억지로 풀지 마라 그랬는데 말라 그래. 예언신에 억지로 푸는 게 있어. 예언신에 있을 수 있다고.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잘 모르겠는 것이 예언신에 뭐 있잖아요?
그럼 그걸 들이대는 거야. 그걸. 그게 정말로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잘 몰라. 화이트병이 기록할 때 자전거 타지 말라는 기록이 있었어. 여자는 자전거 타지 말라. 여자는 바지 입고 등장하지 말라. 그런 게 있었다고. 그 예언이 있었어요. 그냥 그뿐만이 아니야. 뭐 고기 먹는 자는 천국에 한 발도 못 들어간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근데 그게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 화이프인이 있지만, 그 예언이 있지만, 맞는 말이 아니야. 입에, 내 술을 먹어야지, 안 먹어야지. 성경에는 덕질 얼마나 보여. 예언 씨는? 성경에는요, 필요한 먹으라 돼 있어요. 필요한 먹어. 약으로 쓸 때나, 예? 뭐 할 때는 과거에 먹으라 그래서, 조금씩. 그리고 또, 예수님이 성만찬 처음에 할 때 마시는 술은 포도즙이 아니야. 포도주야. 처음에 할 때 그 마신 게. 우리는 지금 그걸 포도주가 아니고 즙이라고 어거지를 부리고 있어. 그때는 포도즙이라는 게 없었어요. 포도즙을 만들지도 모르고 포도즙이란 말도 없었어. 그 포도주 조금씩 나눠준 거야. 아주 좋은 포도주. 근데 오늘날은 뭐라고 생각해요? 큰 나라 절대 하늘나라 못 간다고 돼 있어요. 술을 입에 대거나 고기를 입에 대면 그 이유는 신이야. 그러니까 해석을 해서 과잉 해석을 한 거야. 과잉 해석을 해서 잘 모르는 문제를 예언시에다가 주장을 해놨어요. 그럼 이걸 들이대는 거야. 그래 싸우고 교회 나가고 이것은 이 교회는 우상숭배 교회라고 그러고 교회를 무시하고 비난하고 이래요. 그 근거가 예언신이야. 예언신을 성경마다 더 높여. 사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다고 예언신을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니고, 예언신은 10분의 9. 10분의 9는 굉장히 좋아요. 정말 은혜롭고 좋아요. 그 10분의 1쯤은 다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도 또 있어요. 하이퍼인 사는 당신의 사회 생활 양식을 중심으로 근거로 기록해 놨거든요. 하이퍼인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그렇게 기억 안 했을 거예요. 포도가 더 나빠요. 소고기가 더 나빠요. 아니 그게 포도가 나빠요. 만일에 해로운 걸로 말하면요, 포도가 더 나빠요. 예, 왜냐 포도는 완전히 농약 투성입니다. 농약 속에 담그놨다 꺼낸 거예요. 이제. 농약을 엄청나게 주지 않으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농약이 아주 덤벅여요. 포도가 배도 그러고 상아도 그래요. 근데 고기는 포기는 마찬가지예요. 항생제 먹이고 주사 놓고 계속 그래. 사료에다 먹이고 터서 먹이고 마찬가지야. 소고기 안 먹으려면 포도도 먹으면 안 돼.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절충안으로 소고기는 소가 뭐 육식하면 품성이 나빠진다 그런데 소 품성이 더 좋아요? 사람 품성이 더 좋아요? 소 품성이 소 품성이 훨씬 좋아! 사람 품성보다. 그럼 그렇게 착한 소 고기를 먹으면 착해져야 되겠네. 호랑이나 사자 먹으면 안 되겠지. 호랑이나 사자 그거 잡아서 고기 먹으면 품성이 나빠진다 그러면 또 몰라. 그러니까 과잉 해석을 하지 마라 이거죠. 과잉 해석. 그렇다고 맨날 소고기만 먹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야. 소고기 먹는다고 정지하지는 마라 이거지. 그럼 포도 먹는다고 정지하는 거 똑같다 이거. 소고기 먹는다고 육식한다고. 육식하는 하늘 못 간다고요. 그럼 왜 못 가냐 그러면. 몸에 해놓은 거 먹으니까. 포도도 마찬가지야. 포도 이거 포도 먹는 사람 하늘 못 가. 몸에 해놓은 거 먹으니까. 품성이 나빠진다 그러면
포도 먹으면 구색이 좋아져요? 포도 농사에서 포도를 해가지고 계속 포도만 먹는 농부가 있어요? 그럼 품속이 좋아지겠네? 똑같은 풀을 먹어도요. 네. 똑같은 장소에서 풀을 먹어도 네. 양은 그렇게 순한데 염소는 수천 년을 먹어도 아직도 성질이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을 먹어도 토끼가 뭐 똑같은 물을 먹어도 고로쇠나무가 물을 빨아먹으면 고로쇠 액이 되고 독사가 물을 먹으면 독이 돼. 독사가 물 먹으면 뭐가 돼? 독이 되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지. 자, 우리는 예언신을 적당하게 알맞게 성경과 대조해 가면서 봐야지 성경은 지쳐놓고 예언신만 갖다 들이대고 사람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미시나를 높이고 미시나만 높인 거와 똑같아. 그 다음에 그런 유전과 교리 전 이거 뭐예요? 전통이라고 써놨어. 어? 유전이나 교리나 전통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성령을 못 받는다 말이 있어요. 성령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하면 성경보다 미시나를 더 높이는 사람은 성령을 못 받아. 그 바리새인들은 성령을 못 받아요. 바리새인들은. 만일에 우리 안식교회가 성경보다 예언신을 높인다면은 우리 성령 못 받습니다. 만일에 예언신을 너무 지나치게 성경보다 성경은 10만큼 높이고 예언신은 15만큼 높이고 그러면 성령 못 받아요. 이 하이픈이 성경은 큰 빛이고 내 그는 작은 빛이다. 그 말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데 예언실 성경과 똑같은 또 그 이상의 빛으로 높이는 거야. 그럼 안 되겠죠? 불신자의 죄악과 신자의 죄악이 있어요. 불신자가 도둑질하는 거하고 신자가 도둑질하는 거하고 어떻게 틀려요? 내가 어제요 선생님과 어떤 동네 어떤 사람 만났어요. 저희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제 예수 믿는 냄새가 나니까 저희 교회 다니세요. 순복해 여의도 순복해 된다 그래. 구리에 있는 아니 저 평내에 있는 순복해 하나 있잖아요. 평내에 거기 다닌다고 그래. 처음에 여의도 순복해 다니다가 그 평내에 생긴 다음에 거기 다닌다고 그래. 지금은 안 다녀요 그래. 영부지 않았는데 지금 안 다녀요 그래. 어디 찾는다. 그 좋은 교회인데 안 다니세요 그랬지.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 때문에 안 다닌다. 조용기 목사 그 재판 받고 구속 좀 형 받았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그런 사건에서는 안 다닌다는 거. 거기다 돈 내기 싫다는 그런 거. 그럼 안 다닌다고 그러더라. 그 사람이 지금 저는 불신자의 죄악이야? 신자의 죄악이야? 신자의 죄악. 신자의 죄악. 하나님은 누구 죄를 더 기분 나쁘게 생각하셔? 신자를. 내 아들이 죄 짓는 거하고 나쁜 짓 하고 다니는 거하고 옆집 아들이 나쁜 짓 하고 다니는 거하고 내가 뭐가 더 창피해? 내 아들이 죄 짓는 게 더 남의 집 아들이 나쁜 짓 하고 다니는 거야. 내가 창피할 일이 없지. 이유가 남의 내 아들이 죄를 나쁜 짓 하고 다닐 때 창피한 거지.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그런 말씀이야. 하나님은 신자는 자기 백성이고 신자 아닌 사람은 아직은 백성 아니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죄를 지으면 누구 때문에 마음이 더 아프실까? 하나님. 신자라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고 하면요 이 사람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쁜 짓 할 때는 뭘 숨겨야 돼? 자기가 신자라고 숨겨. 내가 신자라고 숨겨야 돼. 그러겠죠?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불신자의 죄악보다 신자의 죄악이 훨씬 더 나빠. 훨씬 더 하나님께 나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내가 그 자동차 사업을 났어. 이 사람이 지가 잘못했는데 막 우기더라고. 그래서 경찰서에 갔지. 가서 이제 하니까 결국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나왔어. 그러니까 그때서야 내가 신자라고 그러더라고. 숨기다. 완전히 신자도 신자 불신자도 정말 상불신자처럼 행동을 놓고 나중에는 신자라고 그래서 내가 봐줬지. 그냥 봐줬어. 아, 신자가 죄짓는 것은요, 하나님이 견디시기 어려워요. 견디기 어렵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목사 아들이 나쁜 짓을 하면 내가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죠? 정말 창피해. 죽을 맛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참,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쁜 짓을 하면 안 돼.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은 모독이래. 사단이 뭐라고 할 거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죄를 지으면, 사단이 뭐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서. 보시오. 꼴 좋았습니다. 당신이 가르쳤죠? 당신을 믿는 저 신자, 당신 아들, 백성이죠? 꼴 좋았습니다. 비웃어. 누가 비웃어? 사단이 누구를 비웃어? 하나님을 비웃는 데니까 조롱하고, 얼마나 창피해요. 하나님 입이 열 개라도 유구무원이지. 에? 그럴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랬어. 유대인들이. 미신화 가지고. 그랬다고. 미신화 가지고 사람 핍박하고, 사람 억압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이랬어. 미신화 가지고. 자, 이거 봐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 그들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어? 뭐라고 되어있어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그려야 되는데 누구든지 살인하면 내가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더 낫지 못해. 네. 서기관, 너희 의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의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하늘에 갈 수 없다 했겠죠. 그 더 나은 의의라는 건 뭐예요? 행함과 같은 거, 말과 행동. 바리새인의 의의와 예수님의 의의가 뭐가 달라요? 원의 일치 아닌가요? 예. 네. 바리새인의 의의는 형식적인 의의다. 형식이 나타나 보이는 의의. 예수님의 의의는 마음속에 있는 의의를 말해요. 진실한 정말 의의. 국회의원 후보가 이렇게 누굴 도와주는 거하고 문명의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하고 뭐가 틀려요? 도와주는 건 똑같아. 근데 국회의원 후보가 도와주는 거하고 문명의 어떤 사람이 도와주는 거 뭐가 틀려요? 국회의원은 조건이 계산이 있지. 국회의원은 왜 표 받으려고 도와주는 거야. 표 받으려고 도와주는 거라고. 그런 것을 바리새인의 의의라고 그래. 바리새인의 의의. 형식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의의는 그게 아니고 왼손이 네가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의의를 예수님의 의의라고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의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청년이요 전철이 떨어진 사람을 전철이 떨어졌어. 어떤 아주머니가 떨어졌는데 가서 빨리 가서 건져내줬어. 지가 전철이 오고 들어오는데 지금 가서 막 건져줘놓고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그게 기자들이 알고는 찾아다녔어. 누군가 찾아다니니까는 친구가 가르쳐줬어. 그랬던 친구가. 그러니까 그 애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애가 숨어버렸어. 더 못 찾게. 그러면서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차이 다니냐고 막 그랬어. 아니 내가 뭐 건져서 떨어져서 할 수 없이 가서 빨리 가서 건져 죽은 것 뿐인데 그게 뭐가 어쩌냐고 왜 그런 걸 찾아다니냐고 그러면서 뭐 뭐라 한 형이 있었어.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하는 의사. 그 다음에 우리는 바리새인의 의 예수님의 의와 이거는 정말 순수한 이타적인 마음으로 행하는 의를 말이야. 그죠? 자기를 숨기고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 그런 의의를 말하고, 바리새인 의의는 공고와, 이, 말하고 다니는 의의야. 사랑하고 다니는 의의. 그걸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의의. 그런 걸 말해요. 율법주의적인 의의란 그런 거예요. 법만 형식으로 지키고. 율법이 요구하는 의의는 뭐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의의. 이것은 율법의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 요구한 의의를 말해요. 진정한 의의, 진실한 의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요구하는 의의, 율법주의적 의의는 보이기만 하면 돼. 보이기만. 군대 가면요, 사단장이, 군단장이 온다 그러면 사단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나무 없는 그 연병장 가에다 나무를 심어. 내일 온다 그러면 오늘 심어. 어떻게 심어야 돼요? 빨리 많이 심어야 되니까. 잘라다가 꼽아놔. 잘라다가 막 꼽아놔. 훌만 잘 잡아놔. 소나무 같은 거, 이런 거에. 꼽아놓는다.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군단장이 와서 보고, 야, 잘하네. 그러고 가. 그런 의의야. 그건 죽어야 안 죽어요? 죽을 거야. 그런 의의를 율법주의적 의의라고 그래. 율법주의적 의의. 율법이 요구한 의의가 아니고, 아시겠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의의와 율법주의적인 의의를 비교해서 생각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의의를 추구하지 말고, 정말로 진실한 율법의 정신이 요구하는 진정한 의의,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그리고 자기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숨기는 그런 선행을 하고 의의를 향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